네, 다음 사연자 바로 만나보는데 들어오셨나요? 아, 다음 사연자님 바로 우리 깨님이시네요. 이야, 또 이게 깨니버스. 그 저번 주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깻님께서는 어떤 사연을 해주셨냐면요. 이제 그는 사라지지 네, 않았다라는 맞아. 제목으로. 아니, 역시. 기억이 안 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설명을 형님이 해주시는 게 맛깔나요, 진짜. 맞죠? 아, 네. 오, 좋다. 네. 이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지금 멤버십을 가입하셔서 풀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생생 맞습니다. 그대로 볼수 여기가 있습니다. 핵심이거든요. 와, 진짜 재밌었어요. 이건 완전 레전드 와, 사연. 이건 영어로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짱입니다. 깻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깻님 진짜 어떻게 이번 한주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다행입니다. 잘 아, 지내셨나요? 잘,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못 지냈습니다. 저도 못 지냈네요.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아, 사연이 너무 기다려져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궁금해가지고 한숨도 못 진짜 자고. 맨날 깻님 얘기만 했잖아요. 네. 와, 깻님 사연 다음 게 뭐냐. 디스코드에서 계속, 아, 깻님 사연 너무 기다려진다. 사연 기억도 못한 분들이 참. 아. 아니요, 저 3번 돌려봤습니다. 네. 그럼 시원님도 제첫 번째 사연 들어보셨을까요? 야, 이거 센데요? 저요? 과연? 저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들려줄 사연은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죠? 이번 주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목은 빨간 실로 지어봤고요. 인연을 잇는다는 그 빨간 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깨님도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깨님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액션! 진또님도 말씀 주셨던 게이 귀신 보는 분들이 허공을 자주 본다고 해요. 신랑도 마찬가지로 허공을 자주 보고 그럴 때는 저도 이제는 알아서 신랑이 그러고 있으면 모른 척 하고요. 신랑은 어쩔 때는 그 이상한 형체가 갑자기 쓱 보였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뭐 스트레스 받거나 너무 힘든 날에는 더 생생히 보인다고 하고 그런데 바닥에 걸어 다니는 귀신은 본 적이 없대요. 네. 뭐 항상 어디 걸쳐 있다거나 구석에만 있는 느낌? 그래서 구석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서도 신랑한테 장난치고 싶어 하는 게 보인다고. 근데 이제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그냥 보여도 모른 척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 안 하는데 저는 이런 쪽을 좋아하니까 저한테만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얼마 전에도 안방에서 제가 신랑 자라고 불 끄고 문 닫고 나왔는데 갑자기 저를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문 좀 열어주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응 알았어 이러고 열어주고 나왔었죠. 그러고 다음날 저한테 하는 말이 너 문 닫고 나갔는데 구석에서 귀신이 나 쳐다보고 있더라. 너무 소름 돋게 보길래 바로 소리친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자잘한 일들이 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총 맞은 귀신을 신랑 동생분이 처리하게 됐어요. 신랑이랑 동생분,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가씨죠. 신랑이랑 아가씨랑 본집 소파에서 같이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이 무서운 영화를 봤었나 봐요. 그래서 한참을 집중해서 보는데 어느 순간 아가씨가 거실 문 쪽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쟤뭘 보는 거지? 뭐지? 싶어서 이 아가씨가 바라보는 쪽을 봤는데 뭐가 있더래요. 그 건너편 건물에 옥상 쪽에 물탱크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옆에 뭐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옥상에 누가 있을 수가 없는 게 그 어린애들이 거기 올라가서 장난치다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서 이 옥상 문을 폐쇄를 해뒀는데 물탱크 쪽에 이제 사람 형체 같은 게 있으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쳐다봤대요. 근데 그 형체가 그냥 물탱크 옆에 나란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머리만 빼꼼 내밀어서 신랑 쪽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 또 이상하게 보이는구나 싶어서 못 본 척하고 고개를 돌리려는데 아가씨가 오빠, 쟤 뭐야? 이래요. 그걸 듣고 진짜 소름이 돋았다는데 고모 할머님이 아가씨는 귀신 같은 거 안 볼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오빠 저거 뭐야? 이러길래 뭐가? 뭐 없는데? 이러면서 일부러 안 보이는 척을 했대요. 근데 아가씨가 아닌데?
뭐가 있는데? 잠깐만, 내가 그려볼게. 이러고는 막 그걸 그려요. 아가씨가 원래 미술대를 가려고 했어서 이 그림을 되게 잘 그리시는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신랑은 얼어붙었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본 거랑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아, 얘가 진짜 보이는 건가 싶어서 그걸 사진 찍어서 고모 할머니께 보냈대요. 그러니까 고모 할머님이 내가 빨리 내려가겠다 그러고는 이제 내려오셨대요. 그러고는 막 소리치시면서 이 새끼가 여기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왔어 이러시면서 옆에 어떤 아저씨랑 와서 이게 오색천으로 막 이 진또님 하시는 것처럼 무슨 의식 같은 걸 하셨나 봐요. 이제 신랑은 그때도 고모 할머님을 무서워했었으니까 이런 상황도 무섭고 이래서 방에만 있었고 그런 의식 같은 거 끝나고 고모 할머님이 이렇게 뭔가를 주시면서 이거 꼭 지갑에 넣고 다니고 이거 항상 몸에 지녀야 돼 그러셨고 아가씨한테는 별다른 걸 안 하셨대요. 고모 할머니께서 얘는 기가 세서 해줄 필요 없다. 얘가 무당을 했었어야 돼. 얘는 기가 너무 세. 이러시면서 귀신이 아가씨를 보면 무서워서 도망간대요. 도깨비만큼 무섭다고. 근데 사실 그렇기는 해요. 아가씨가 기가 좀 세다는 게 느껴지는 편이라서 이해도 되고 그러고는 이제 신랑한테는 너는 기도 약한데 왜 저기 신줄이 타가지고 너는 무당할 놈은 아니다. 근데 저런 놈이 자꾸 저런 고생을 하니 네 아비 탓이다. 이러시면서 되게 속상해 하셨다고 해요. 저번 사연 때 아버님이 내림을 안 받으신다고 버티셔서 이 신랑한테 내려온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운이 신랑한테로 오고 있는 거고 계속 귀신 보이고 뭐 귀신이 장난치고 이러는데 이제 기가 약하다 보니까 그 총 맞은 귀신이 신랑을 타고 와서 아가씨랑 신랑 눈에 보이게 된 거죠. 그러고는 괜찮아진 것 같았대요. 네. 그러고 얼마 있다간가 아가씨가 방에서 자고 있었고 신랑은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아가씨가 자고 있는 방에서 끙끙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 신랑은 되게 이상하게 잠꼬대하네 생각만 하고 TV만 계속 봤는데 그때 아가씨는 가위에 눌린 거예요. 눈을 떴는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 아, 가위 눌렸네. 아, 그냥 빨리 풀려라. 이러면서 욕을 막 중얼중얼 대고 있는데 이 아가씨 자는 자리 옆에 그 책상에서 에나벨 같이 생긴 인형이 아가씨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뭐지? 싶어서 눈을 한번 깜빡이고 다시 쳐다보니까 이번엔 아가씨 침대 옆에 서서 눈만 빼꼼 하면서 아가씨를 쳐다봤대요. 그러고 다시 눈을 감았다가 뜨니까 이번에는 아가씨 가슴팍에 앉아서 빤히 내려보더래요. 그래서 아가씨가 안 내려와? 이러면서 소리를 팍 지르니까 그게 사라지더래요. 근데도 몸이 안 움직이니까 막 몸을 이리저리 흔들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방 쪽에서 물소리 같은 게 나더래요. 약간 달그락달그락 하면서 설거지 하듯이 그래서 이제 아가씨는 어머니인가 싶어서 야 누구야 엄마야 엄마 이러니까 대답이 들려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너 씨 누구야 이러니까 갑자기 다른 공간으로 확 이동이 되더래요. 그 배경이 약간 정신병원처럼 흰색 벽지 같은 것만 있는 방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냥 끝이 없이 하얀 배경이 펼쳐진 느낌? 그냥 하얀 세상에 떨어진 느낌이었다고 해요. 근데 저쪽 어딘가에서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걸어오는데 되게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다가오셔서는 아이고 이쁜 내 새끼 하면서 아가씨 머리를 쓰다듬으시더래요.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쁜 내 새끼 하니까 아가씨는 어리둥절해 있고 그 할아버님이 내 새끼 할아버지랑 거래 하나 할까? 이러셨대요. 그 할아버님이 아가야 너는 네 가족들 안 아프고 너 안 아프고 그러고 살고 싶니? 아님 권력과 돈을 원하니? 아님 장수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아가씨는 오래 사는 것도 싫고 안 아프고 사는 게 최고겠다 싶어서 그냥 가족들 안 아프고 저도 안 아프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되게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이래야지 이래야 내 새끼지 고맙다 이러시더래요. 아가씨는 근데 저는 드릴 게 없는데요?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왜 없어? 거기 있잖아. 네 손가락을 봐. 이래서 딱 쳐다보니까 아가씨 손가락에 빨간 실이 묶여 있었는데 그 실을 따라서 쭉 쳐다보니까 그 실 끝에 총 맞은 귀신이 연결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 군인이 무슨 북한말 같은 걸 하는데 그 몰골이 정말 말도 못하게 흉측하더래요. 그러니까 막 썩은 내도 되게 심하게 나고 그 귀신 몸에 빨간 실이 온몸에 감겨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거 할애비한테 주련? 이러셔서 얼른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형광등이 그 아가씨 머리맡 쪽으로 떨어지면서 이 얼굴을 살짝 비껴나가면서 와장창 깨진 거예요. 그때 신랑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바로 달려갔고 예, 아버님도 마침 계셨어서 같이 달려가서 처리하고 했는데 아가씨가 이러더래요. 아빠, 나 어떤 이상한 할아버지가 와서 내 손가락에 있는 귀신 들고 갔어. 이게 네 오빠 살리는 거라고. 그래서 아, 다들 꿈꿨네 이러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1년 뒤쯤인가 이사한다고 짐 정리하다가 어떤 박스 같은 게 있어서 열어봤는데 거기에 무슨 사진이 있더래요. 그래서 아가씨가 그 사진을 보면서 오빠, 그때 내가 봤던 사람이 이 할아버지였어. 그 사진이 친할아버님이셨고 신랑이랑 아가씨는 친할아버님 사진을 그때 처음 봤대요. 아버님이 한 번도 사진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서 그때 처음 본 건데 아버님도 그 당신 아버님 얼굴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4살 때 친할아버님이 돌아가신 거라서 이 사진으로만 간직을 했었나 봐요. 아가씨도 그때서야 이 귀신을 건네드린 분이 친할아버지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게 그 귀신을 그 이후로 보인 적은 없었고 고모할머님은 친할아버님이 그 귀신을 데려가신 것 같다고 다시는 너희한테 올 일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고 신랑도 그 이후로 장난치는 귀신을 많이 보는데 그렇게 해가 되는 귀신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근데 총 맞은 귀신하고 왜 빨간 줄이 연결돼 있었을까요? 그 빨간 실이 저승과 이승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포커스를 어디서 맞추냐면 검은색 도포를 입으신 할아버지 집안마다 저승 사장님이 다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 제보자님의 시할아버님이 군웅 할아버지로 오셔서 데리고 가셨다 걷어 가셨다 이 귀신을 감히 우리 집안에 와서 왜 내 손주를 건드냐 하시면서 손녀. 예. 손녀를 건드냐 하시면서 집안을 이제 헤집고 댕기니까 이 귀신을 걷어가셨다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실은 왜 연결됐을까요? 그 연관 없는 것과. 그 막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지셨잖아요. 아가씨 분이. 그러니까 왜 연결됐을까요? 이승과 저승을 잇는 연결고리라고 얘기. 왜 하필 그. 보셨기 때문에. 아, 귀신을 그러니까 봐서 연결이 됐다. 지금 이 그 총 맞은 귀신이 결국 그 물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물 탱크에서 보고 가위눌렀을 때 물소리가 나고 한 걸 보니까 물을 통해서 뭔가. 그러니까 왜 연결됐을까요? 그러니까 혹시 제보자님 아세요? 아니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냥 신랑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줬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가씨가 그 영가를 봤기 때문에 눈이 마주쳐서 그 영가가 따라댕겨면서 연결고리가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는 어떤 꿈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징일 수도 있어요. 네가 줄 게 왜 없어? 너한테 네 손 봐봐 라고 했을 때의 어떤 그 이어짐이 상징적으로 어떤 빨간 실로 이렇게 똘똘 뭉치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악연이네요. 악연이죠. 악연도 사실 또 운명이라면 운명인데 아니면 뭐 고모할머님이 그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처리하셨을 때 신랑은 막아놓고 아가씨는 그냥 뒀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이제 도깨비도 무서워하는 아가씨의 기가 세기 때문에 아가씨가 아무렇지 않게 넘겨줄 수 있도록 뭔가를 했었던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긴 했었어요. 그러면 아가씨는 이제 더 이상 귀신을 안 보시나요? 네, 그 이후로는 크게 제가 들은 얘기는 없었어서. 그리고 아가씨 성격상 또 좀 대범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보이나마나 뭐 이렇게 하고 주변에 얘기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할아버님이 데리고 가면서 영가를 데리고 가면서 영안이 다치신 것 같아요. 열리셨다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그 가위도 다 이겨내고 하시는 게 아닌가. 분위기도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것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가족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것도 보통 이런 얘기 스타일상, 아, 저는 가족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으면 하하 껄껄 웃으시면서 권력과 돈도 주고 장수도 주는 약간 그런 그림 아닌가? 제가 조상님이었어요. 어, 이 녀석 봐라. 아, 그래, 기특하구나 다 줄게, 하면서. 이 녀석아. 근데 이러고 너무 하는. 공감되는 게 진짜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안을 거세요. 아, 그 일종의 거래?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니놈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돈.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할아버지는 그에 응당한 저에게 미션을 주시죠. 아, 실현. 예. 저는 학자금 대출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빚. 그저 빚. 저는 만약에 그런 꿈을 꾸잖아요. 전다 필요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무엇을 달라고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다 필요 없죠. 오.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깨님께서 또 이렇게 빨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빨간실에 대한 미스터리는 정말 뭔지 궁금하네요. 그 저도 이거를 왜 이렇게 묶였을까? 왜 이렇게 묶였을까? 이거에 대해서 혹여라도 아시는 분들 계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깨님 또 오늘 사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이버 카페 윤시원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직접 사연을 제보하시는 곳이 있고요. 밑에 하단에 메일로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읽어주기 위하는 사연이라면은 읽어주세요라고 적어주시고, 라이브로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면 라이브로 이렇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